중요한 건 주님의 기도에 담긴 내용일세. 하느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중요할 뿐일세. 암울한 세상살이의 어두움과 복잡함을 주님의 빛과 진리의 단순함으로 바꿀 줄 알았던 분. 우리들의 착한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선포로 굳게 닫혀있던 교회의 문을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었는데요. 교황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분의 눈을 통해서 본 교황님. 또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교황 요한 23세. 성바울로 딸 수도의 방문이 코로나 수녀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지난달에 시성되신 교황 요한 23세에 관한 책이네요. 네. 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란 게 눈에 딱 띄는데요. 네. 인간적인 그리움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네. 다른 책들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지난 이제 4월 27일에 시성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책을 냈는데요. 예, 예. 그 23세 교황님에 대한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그 여러 가지 교황님의 전기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었어요. 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요한 23세 교황님이 임종하시기까지 10년간 개인 비서였던 그 로리스 카프빌라 몬시뇨리 교황님과 함께 한 시간들을 그 구술을 한 내용을 에치오폴리스 신부님이 또 따로 정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구술하신 것을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또 이렇게 앞뒤로 맞춰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되기 전 베네치아 교구장 시절부터 예. 교황으로서 임종할 때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뭐 어려서 이야기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건 빼고요. 교황님으로 베네치아 교구장 시절부터 이분이 개인 비서였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이분과의 교황님이 특별히 그 첫 만남 그리고 교황 선출 시기 그리고 교황 선출 후에 즉시 공회 개최에 대한 결단 아. 그때 있었던 이렇게 주고받은 말에서 교황님이 어떤 말씀 표현 이런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지상의 평화 회칙을 발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화의 자세, 그 참 놀랐고요. 예. 그 지금껏 보지 못한 교황의 새로운 모습들과 많은 일화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카포빌라 몬시뇨르는 교황 요한 23세 지금 그분의 고향인 소토일 몬테에서 교황이 별장으로 사용했던 집, 그 주변의 모든 것이 교황을 이야기하는 오래된 건물에서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황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고 계세요. 네. 10년간 가장 가까이에 사셨으니 얼마나 이야기가 많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은 교황 요한 23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냥 이렇게 서술된 전기와 이게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예예. 그리고 카보빌라 몬시뇨르는 2014년 현재 그 교황님에 의해서 추기경으로 서임이 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표지에 몬시뇨르님이 교황님이 이렇게 딱 쳐다보는 네네. 인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교황청 안에서 정원에 이렇게 같이 거닐면서 이야기하시고 아. 또 그런 아주 참 정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렇네요. 교황님 책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그런 의도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예. 정말 우리 시대에 너무나 훌륭하신 교황님을 교도소나 군부대, 가난한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아. 이 교황님 책과 또 DVD, 영화도 아주 참 잘 만들어졌거든요. 예. 이것을 사셔서 바오로 딸 서원에 두시면 저희가 그렇게 기부해 주신 분들의 책을 모아서 그런 곳에 교도소, 군부대, 가난한 이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감동적인 요한 23세 영화와 함께하는 영상 피정이라는 그 이벤트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피정을 통해서도 은총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분, 요한 바오로 2세도 시성되셨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8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방한하시고, 네. 이렇게 정말 교황님 시대 한국에 이렇게 정말 그런 축제 분위기인데요. 예, 예. 이렇게 세 분 교황님의 저서가 다 있어요. 세 분 다. 예.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저서도 금방 나왔습니다. 자비의 교회라고. 예. 이렇게 세 분의 저서와 DVD 이렇게 이런 것을 구매하시는 분께는 예쁜 교황님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이상이 그 이벤트 내용입니다. 네. 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교황 요한 23세 성바오로 딸 수도의 박문희 코로나 수녀님과 살펴봤고요.